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다름 아닌 소의 건강 상태였다. 잘 못 먹으니까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먼저 녀석이 남긴 흔적들을 토대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혈액이에요. 그 결과 나오면서 장 점막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오물 섞은 풀이라든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위장 운동이 지금 안 좋아요. 아~ 혈액이 약간 묻어나온 상태고 탈수도 심하고. 얼마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겨우 서서. 야산에서 마른 낙엽과 고인 물로 버티며 겨우 연명해 온 지 한 달. 그냥 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나마도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었다. 피골이 상접해 버렸구만. 완전히 탈수 상태가 버렸구만요. 이런 상태는 얼마 못 가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인은 그날 밤 또 길을 나섰다. 어떻게 잡아요, 소를? 제가 산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얼마 죽었어요. 가서 이제 찾아보려고. 보통 축사에서 자란 소는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게 습성이지만 녀석은 그 또한 별나다는데. 한번 데였기 때문에. 네. 아주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못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밤에는 소가 이제 그 무섬도 타고 또 그 은식처에 가만히 있으면은 포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사람을 피해 몸을 꽁꽁 숨긴 녀석의 모습을 아저씨는 그날도 볼 수 없었다. 또 하루를 넘긴 녀석의 도주 생활. 혹시 현재 은신처를 중심으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 녀석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프리즌 브레이크 같아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 달 넘게 주인 눈에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소가. 또 다시 제작진 눈 앞에 나타났다. 제작진이 잘 보는데요? 빠른 몸놀림으로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벌써 세 번째 마주침. 오히려 제작진하고 더 자주 만나요. 네. 항상 저쪽으로 도망가네요. 마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라도 하듯 녀석은 도망쳤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네요. 그런 녀석의 뒤를 쫓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이동 경로까지 파악이 돼. 이제 부쩍 자주 발견되는 녀석.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은 빙빙 도는 것 같아 지금. 아까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서 그 다음에 저쪽 나왔다가 또 이리 사라졌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지금. 제작진이 파악한 녀석의 이동 경로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그리고 첫 번째 은신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은신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소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으니 이제 녀석을 한 곳으로 몰아 구출하는 건 식은 죽먹. 아저씨와 마을 주민들이 팀을 나눠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녀석을 한 곳으로 몰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신처 주변 덤불에서 발견된 녀석. 갑작스럽게 많아진 사람들을 주시하며 덤불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네요. 공기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묘지 있는데? 아까 그 묘 있는데. 묘 있는데요? 거기 같은데. 아, 아저씨 넘어져요, 넘어져. 마음이 급하세요, 아저씨가. 있는 거 뭐 확인하고. 드디어 한 달 만에 보게 된 녀석. 주민들과 소 사이엔 긴장감마저 흐르고 녀석은 잔뜩 경계하며 제작진과 주민들을 바라보는데 짜리 난 나눠서 내가 밑으로 갔다. 잡을 수도 있었어. 조용히 작전을 개시하는 주민들. 본격적으로 소모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거리가 좁혀지자 확실한 상황까지 발생. 다치겠어요. 두 달간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날쌘 녀석. 해치고 막 나뭇가지를 막 해치고 막 빠르니까
소가 아직도 기운이 펄펄한 게